화정 아이파크 철거가 1층부터도 아닌 주거층부터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입주 예정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설명회는 고성과 질타가 오가면서 시작도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직후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쾌한 결별에 이어 20명 이상 탈당설로 민주당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핵심 기반이자 7년 전 탈당과 분당의 핵심 지역이었던 광주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탈당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이 다음 주인 18일 재입법 예고됩니다. 그동안 지자체에 부담이 돼 논란이 된 문구가 일부 수정되지만 여전히 세부적인 지원 방안이 빠질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철거가 1층부터가 아닌 주거층부터 이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입주 예정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늘 설명회는 고성과 질타가 오가면서 시작도 못하고 중단됐는데요. 현대산업개발은 소통에 부족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열린 해체 계획 설명회. 참석자들 사이에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을 향한 거센 질타가 쏟아집니다. 현산 측의 거듭된 사과에도 날선 비판은 계속 이어졌고 전통철거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가능성을 저희들이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입니다. 결국 설명회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됐습니다. 본격적인 공사 시작을 하루 앞두고 갈등이 불거진 건 해체 범위 때문입니다. 지난해 5월 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났던 아파트 8개 동을 전면 철거한 뒤 새로 짓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열린 언론 설명회 당시 공개된 해체 범위에는 상가나 편의시설이 들어설 일부 저층이 제외됐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이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기사로 통해서 처음 알았고요. 그전에 전혀 인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현산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입주자들이 많이 속상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현산이 제출한 해체 계획서를 승인한 서구청 역시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줄 알았다며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왜 상관지 빼고 하냐, 그러면 호기 된 거냐, 그러니까 우리는 호기 된 상황이다. 너무 많으니까 지금 지금. 현산 측은 재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주 예정자들이 지상층 전면 재철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C 조윤정입니다.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산채로 야산에 묻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가 구속됐습니다. 영장 실질심사의 모습을 드러낸 30대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짤막하게 잘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흘째 아기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산채로 야산에 묻어 살해한 30대 친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위해 출석했습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불과 10여 분 만에 심사를 마치고 경찰 호송차로 향한 A씨는 살해 이유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게 잘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아이는 왜 살해하신 겁니까? 아이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영장 심사를 담당한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7일 목포의 병원에서 출산한 아들을 이틀 뒤 광양의 친정어머니 집 인근 야산에 묻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퇴원 후 친정집으로 향했고 어머니가 직장에 출근해 비어있는 집에서 혼자 아들을 돌보던 중 아이가 돌연 숨지자 이후 땅에 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조사 과정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매장했다고 진술을 바꿔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혐의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지목한 광양 친정집 인근 야산에서
사흘째 아기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씨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증거 확보와 공범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에도 불구하고 광주 전남에선 우려했던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선 보건의료노조 15개 지부, 조합원 6천여 명이 총파업에 나선 걸로 파악되지만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등은 비조합원과 지원부서 의료 인력을 중심으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진료와 수술을 진행하는 등 차질 없이 공백을 메우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대병원은 상태가 호전된 환자들을 협력병원으로 전원해 운영 병상을 줄이는 등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과 내일 새벽 광주와 전남 지역엔 시간당 3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저기압과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늘 밤부터 모레 사이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8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0에서 150mm이며 많은 곳은 2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특히 전남 서해안 지역의 경우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집중호우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에서는 비명계를 중심으로 분당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 정도로 내홍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낙연, 이재명 두 전현직 대표의 일명 명락회동이 당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내 대표 비명계 의원인 이상민 의원이 유쾌한 결별 발언에 이어 상황에 따라 20명 이상 탈당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당 지도부의 엄중 경고를 받았는데도 결별을 넘어 분당에 대해 한 발 더 나아간 겁니다. 정치적 서비스의 품질을 경쟁을 해서 예. 국민들한테 어필을 하면 예. 국민들이 저는 그 몰표를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상황에 따라서는요. 20명은 원내 교섭단체 구성 요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양평 고속도로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요구하며 대여투쟁에 고삐를 당기고 있지만 당내 비명계와의 갈등은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국회의장 등이 포함된 민주당 상임고문들이 김은경 혁신위원장을 만나 이 대표가 모든 것을 선당 후사의 생각으로 책임지고 결정해야 한다며 이 대표의 거취 문제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차례 연기됐던 이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와의 이른바 명락회동이 당내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쨌든 독자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이낙연 전 대표 쪽에서는 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에 힘 실어준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옵션. 전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대정부 투쟁의 공세를 높이면서도 당내 분열까지 극복해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이상민 의원의 분당과 탈당 발언에 대해 호남 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호남은 7년여 전인 지난 2016년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대규모 탈당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지역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은 그때도 탈당하지 않았다며 분당과 탈당 가능성에 대해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구영슬 기자입니다. 5선 중진이자 비명계 대표주자인 이상민 의원이 쏘아올린 유쾌한 결별설과 20명 이상 탈당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 호남 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은 개파를 막론하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친낙계인 호남 지역 민주당 A 국회의원은 당내 분위기를 전혀 읽지도 반영하지도 못한 발언이라며 특정 의원의 독단적 이야기로 20명 탈당은 말도 안 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비명계 국회의원들조차도 이상민 의원의 발언에 등을 돌렸습니다. B 국회의원은 민주당 내에선 분당이나 탈당, 창당이 일어날 일이 없다며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친명계 국회의원들은 이 의원의 분당론과 탈당론에 더욱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C 국회의원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이야기라며 지적했습니다. 이어 분당이나 창당은 호남 지역에서 당대표 지지가 낮은 시기면 나오는 이야기로 찻잔 속의 태풍에 불과하다고 일축했습니다. 호남은 7년여 전인 지난 2016년
민주당에서 국민의당으로 대규모 탈당이 일어난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역 광주 전남 국회의원들은 당시에도 탈당을 하지 않았던 정치인들로 탈당이 미칠 정치적 영향을 직접 경험한 이들이기도 합니다. 개파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분당설에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현역 의원들. 민주당의 심장인 호남도 흔들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지자체에 부담을 주는 이른바 독소조항이 있다는 논란이 일었던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이 다음 주에 재입법 예고될 예정입니다. 광주시와 국방부가 논란이 된 문구를 포함해 일부를 수정하기로 합의한 건데 부담은 줄었지만 세부적인 지원 방안이 여전히 빠져있을 것으로 보여 우려되고 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시행령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은 3조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 부분입니다. 종전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며 초과 사업비 발생 시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여기서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이라는 부분이 바로 독소조항이라는 겁니다. 현재 공항부지의 매각 비용을 높이기 위해 형질 변경 등을 지자체에 강요하는 건데 이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 시장은 지난 5월 이 조항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광주시는 군공항이 이전되면 그 땅에 미래 핵심 시설도 넣고 공원 등도 조성하면서 광주의 새로운 중심지로 키워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저 조항대로면 공항부지를 최대한 비싸게 팔기 위해 국방부가 아파트나 주상복합부지로만 가득 채우도록 강요할 수 있는 겁니다. 논란이 일면서 다행히 해당 항목은 빠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는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삭제하고 국가의 의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국방부와 수정을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 시행령에는 있는 이주자 생계지원이나 정착지원금 등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이전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인데 진행 과정에서 또 시행령 개정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국방부 등은 현재 입법 예고된 시행령을 수정해 다음 주 18일 전으로 재입법 예고를 할 예정입니다. 수정된 문구도 그때 정확하게 공개될 예정인데 이번에는 독소조항 없이 광주 군공항 이전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시행령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상대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시장은 TV토론회와 기자회견 등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전직 목포시장의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공항에서 인터넷 통신장애로 여객기 운항이 지연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광주공항은 오늘 오후 2시 반쯤 한 항공사 발권 창구에서 인터넷 통신장애로 항공기 두 편의 발권이 수작업으로 이뤄지면서 이륙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장애는 1시간 반 만인 오후 4시쯤 복구됐지만 발권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광주 지산동 우회도로가 개통한 지 한 달 만에 집안 침하 현상으로 통제됐습니다. 광주동구청은 지산동과 조선대학교를 연결하는 왕복 2차선 우회도로에서 가로 세로 2m 규모의 집안 침하를 확인했다며 안전조치 이후 오는 9월 재개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산 46억 6천만 원이 투입된 지산동 우회도로는 착공 1년 반 만인 지난달 9일 개통됐습니다. 광주의 주요 개발계획을 심의 의결하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내용 공개 조례안이 시의회 상임위를 넘지 못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늘 시의회에서 제출한 도계위 전면 공개 조례안과 광주시의 위원회 의결을 통한 제한적 공개안에 대해 논의하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 보류했습니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회의 내용 공개와 관련해 다음 달 회기까지 추가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2차 이전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균형발전 광주 전남 시도민 운동본부는 오늘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추진될 예정이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은 사실상 무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 추진이 수도권 총선에서 불리할 것이란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초과밀화된 수도권을 분산하지 않으면 인구 절벽 시대를 맞아 수도권과 지방은 공멸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여수시의회가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에게 부영아파트 민원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지난 3년 동안 여수시에 접수된 부영아파트 관련 민원이 수백여 건이라며 1,400억 원 상당의 기부 행위로 조명을 받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인 아파트 하자부터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수 지역 전체 아파트 가운데 부영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은 23.6%로 전남에서 가장 많고 인근 순천과 광양은 각각 9.5%, 4.6%입니다.